있는데 그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아직 못 잤어요. 왜? 지난번에 그 우리 배운 그 율동과 함께 노래가 있죠? 네. 그 산 할아버지. 네. 자다 말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예. 다 같이 박수. 예. 네. 시작. 산 할아버지 고수도 치다가 일전나고 출가하셨네. 이전나고 나가리 되셨네. 할아버지 숨질 나셨네. 산 할아버지 고수도 치다가 삼전나고 고하셨네. 사전나고 파가리 쓰셨네. 할아버지 등질 나셨네. 산 할아버지 고수다 치다가 오광나고 펄펄 뛰셨네. 펄펄 뛰시다 넘어지셨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자, 이 그 차다 말고 밤 1시는 됐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하, 바로 이거구나. 행복하려면 뭐가 최고죠? 웃음이 최고. 행복하려면 즐거우려면 노래가 최고. 건강하려면 운동이 최고. 흐뭇하려면 칭찬이 최고. 행복, 건강, 흐뭇함, 이거를 어디서 가서, 어디 가서 찾아? 이걸 자다 말고 어디가 찾아? 내가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하! 바로 거기구나. 청주시에 있는 웃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 네. 여기를 가면은 이거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대단한 의학 전문 교수, 이효석이라는, 서효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냥 막 줘, 막. 내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모이는 거야. 왜 여기를 내려와? 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이런 곳을 찾아다녀야지. 맞습니다. 어디? 회관에 거기 가서 뭐 막걸리나 사날르고, 주전자들 담배나 사날르고, 네? 고수, 저 장기바둑 두는데 거기 가서 훈수 두다가 괜히 멱살이나 잡히고 얻어 터지고. 이러면 안 되죠? 바로 웃음연구원, 청주시 사창동에 자리 잡고 있는 웃음연구원! 여기로 오세요. 모른다고? 아, 그 컴퓨터도 많은데 그것 좀 한번 들어가 봐. 여기서 바로 우리 어르신들 관경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 농장에 그 닭을 많이 키워요. 그런데 며칠 전서부터 이상하게 윗 동네 수탉, 굉장히 큰 수탉 하나하고 밑에 동네 수탉하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야. 계속 싸움을 하는 거야, 수탉끼리. 저놈들이 왜 그러나 하고서 며칠 두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 닭장에 괜찮은 암탉이 한 마리가 있어.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오늘도 두 마리가 붙어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물어뜯고 그냥 야단이 났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옆에 대나무밭이 있는데 대나무밭으로 그냥 스며드는 거야.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 건장한 그 수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와, 내가 이겼다. 웃어 그냥, 예? 만세를 누르니 그, 우리 그 담이 이렇게 있어요. 큰 높은 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야단이 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나더니, 아, 독수리, 이런 게 독수리가. 담무에서 만세 부르고 있는 그 수탉을 탁 치고 가는 거야. 거기서 들어가 있던 수탉이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그걸 물끄러워하며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아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오는구나. 그 수탁이 바로 배려하고 양보로 해서 복이 온 겁니다. 어제는 우리 밭둑에 이따위 나무가 두 나무가 섰는데 이거를 그전서부터 베려고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다가 어제 아침에 그걸 가서 잘랐습니다. 두 개를 줘요. 한 나무 비고 두 개째 비는데 이놈이 실어지면서 거기에 그 가지가 여기에 그냥 후라시에 있는 거야. 여기를. 그 가지가. 큰일 났네. 내일 응? 웃음연구원 거기 가서 응? 또 굉장히 웃고 건담 찾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는 거 아냐고도 앉아가지고 고민을. 그런데 이게 서로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여기 흉도 지금 여기 흉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터져가 나무한테도 다 터졌어요. 거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왜 나를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 그 수십 년 동안 커온 나를 왜 잘라? 무엇 때문에 잘라? 그래서 그 나무가 나를 후려쉐린 것 같아요. 거기서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손인데 손가락이 몇 개예요? 다섯 개요. 오, 역시 선생님들이랑 손이네. 대박 맞추네. 이 손가락, 이 오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다시피 이게 짧고 길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다툼이 벌어져.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이 우리 다섯 부지 중 식구 중에 내가 최고요. 아주 의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검지손가락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어쨌든 얘 약주 한잔 하시고도 그 하수수구멍에 빠지려고 한걸 내가 이쪽으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안 빠진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이렇게 다툼을 벌어졌는데 아 가운데 장가락 큰 손가락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좀 삼점자자 시끄러워 죽겠다. 어찌 이렇게 그 별로 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쌈지는 들을 하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기 저 약씨가 가만히 보니까 약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형님들 별 아무런 그 소득도 없는 양반들이 쌈만 맨 저렇게 쌈질만 한다냐고 다 봐요. 점잖게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에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몬드 보석반지 아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응? 형님들 그렇게 싸우면 요만큼도 안 도와드릴래요. 아 이렇게 또 이 약씨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또 한참 듣고만 있던 이 새끼 손가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우리 집안이 에?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다툴까? 에? 아니 나는 적다고 얕보는 거요? 형님들 우리 다섯 구 식구 중에서 나 하나 없어봐요.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그래요. 네? 병신 소리 들어요. 이렇게 각자의 그 특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임, 우리 여기 웃음연구소 여기에도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나이도 먹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예쁜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그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 복덩어리 총무님 같은 분도 있고 이렇게 각 개인적으로 좀 틀리지만은 이렇게 잘났다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힘을 합하고 배려를 하고 인정하고 서로 돕고 소통하고 협동하고 이럴 때에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 이 웃음 연구소나 행복한 즐거운 멋진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지요? 맞지요. 아 맞으면 박수를 주세요. 그래야 또 재밌는 얘기 하나를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오셨죠? 서동요. 예. 서동요.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동요. 그 백제문화제를 하게 되면 꼭 이게 서동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62차 그 백제문화제가 10월 달인 거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도 꼭 여기에는 강추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서동요입니다.
서동요가 뭐냐? 그 내력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서동요는 선화공주님은 올려주고 안아주고 정을 통하고 서동을 안고 간다네. 이것이 동요 서동요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역사 유래를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저쪽 백제 최남단 저 전라도 지방에서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아가는 노총각이 있었어요. 아주 건장하고 괜찮은 게 생긴 노총각이 말을 태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 이런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신라 그 거기에 선화공주가 있더라는데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 이 서동이 그렇다면은 내가 각시 삼아야지.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어머니한테 하지 인사를 하고 말을 잔뜩 해가지고 신라 서울 서랍을 경주로 거기를 갔어요. 왜? 선화공주를 만나러. 그런데 비천한 그 농부의 아들로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그 말을 동네 어린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예,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줄게. 노래를 해라. 아까 얘기한 동요. 선화공주님은 올려주고 안아주고 서동을 정을 통하고 서동을 안고 간다네. 이걸 노래 부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마도 받고 또 노래도 하고. 왜 이제 고무줄한 거 있죠? 그걸 하면서도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야, 동요가. 그런데 이 노래가 궁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신라의 그 25대 진평왕,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 왕이 이걸 알고 우리 딸 선화공주가 그런 짓을 해? 이 왕은 딸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기 때문에 그 신라에서 괜찮은 보석, 금을 무따리 해가지고 마차에 태워서 여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은 서동이 됐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호위무사로 우리 선화공주님을 내가 모셔야지. 거기서 무장을 하고 그 호위를 하는 거야. 선화공주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향적 유배지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선화공주가 딱 보니까 괜찮게 생겼거든. 사람도 똑똑하고 또 말도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화공주가 그 서동한테 금, 엄마가 준 금을 내놔요. 서동이 금을 딱 받아보니까, 이거 백제에서는 이거 그냥 부지기 수보동 이게 막 널리 있는 게 금이야. 말을 캐면서 그 금을 탁 모여가지고 한 군데 쌓아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보물로, 어서오세요. 영결이 되니까 이걸, 자기 아내 선화공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신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백제에서는 금이라는 걸 아직 몰라. 신라에서는 아는데. 그래서 신라가 갑자기 총체적으로 부유한 이런 그 신라가 되지요. 그래서 그 25대 신라 진평왕이 그 서동을 이제 진짜 사위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서동은 역시 백제 사람이기 때문에 무왕이죠. 무왕이 되죠. 무왕. 무왕이 누구냐면 의자왕 마지막 임금의 의자왕의 아버지. 예, 무왕입니다. 미륵사지라면 잘 아시죠? 선화공주가 그 무왕하고 그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걷는데 이 그 저수지를 이렇게 아주 밟고 그런 그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탑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탑. 그래서 그 남군한테
여기다가 절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미륵사지를 적어가지고 요번에 그 새로 그 뭐야 고증을 해서 그 원상복귀를 이렇게 해놨죠. 그 미륵사지 그런 유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주일만 계속하면은 성실이 보여. 열흘을 계속하면은 도전정신이 보이고 한 달을 계속하면은 성공이 보여. 1년을 계속해 보세요. 바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 인생이 바뀌어요. 지치면 집니다. 미쳐야 이깁니다. 지독하게 중독이 돼가지고 고독한 길을 가다 보면은 성공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소원을 지금 바라고 있죠? 소원. 누구든지 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장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소원이냐 노력이냐 노력이 바로 우선이 되죠. 네.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중도 하차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네. 건강도 찾고 웃음도 찾고 행복도 찾고 우리 다 함께 같이 나갑시다. 네.